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베일톤 코로 시리즈 페달이에요. 네, 코럴 에코 2 디지털 모델링 딜레이네요. 아, 딜레이네요. 네. 와, 귀여워, 귀여워. 얘는 무엇보다 더, 자, 비슷한가? 똑같나? 비슷한가? 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왜 16개 채널인가? 되게 많아요. 와, 이거 진짜, 이거 그냥 해고, 피드백하고 믹스만 조절하면 돼요. 여기, 아, 딜레이 타임도 있네요. 네. 이게 3개지만 조절하면 되고, 되게 많은 모델이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좋긴 한데, 사실 딜레이가 이렇게 많은 모델이 우리가 다 쓰진 않아서, 사실, 이거 다 골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사운드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오, 되게 많이 넣어놨네요, 생각보다. 무게 150g면, 네, 사이즈는 똑같은 걸로, 네. 오, 되게 좋네요, 이것도. 일단 뭔가 전문가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디자인도 그렇고, 이 프린팅도 그렇고, 네. 그러면 사운드, 16개의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벨톤. 왔다. 네, 코럴 에코 2. 딜레이, 딱 봐도 좋게 생겼네요. 그쵸. 네. 이게 24비트에, 그 디지털 사운드 플랫폼으로 제작이 뭐. 되어 있대요. 그래서 향상된 사운드 퀄리티와 예. 그리고 최소화된 노이즈 예. 뭐 이런 그리고 탭템포 딜레이 트레일 기능 지원 등 이제 트레일이면 딜레이를 꺼도 그 전에 친 건 살아있는 거 띠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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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2로 나온 거죠. 좋죠. 네, 그리고 탭템포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홀드 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 16개의 예, 네. 맘대로 보여요? 예. 아, 나 제가 조견표를 갖고 댕겨야 되겠네. 하나씩 해야. 아, 이거 돋보기 갖다 드릴게요. 예. 아, 네. 이게 우선 1번이 퓨어 에코라고 하거든요. 1번으로 우선 찾읍시다. 아, 여기 있다. 아, 거기가 1번이군요. 여기가 1번이. 여기가 1번이. 예. 물론 다 돌아가긴 해요. 아, 이게 360도 돌아가긴 하는데 예. 굳이 1번을 찾으라면 예. 이 퓨어 에코를 찾으면 돼요. 얘는 자, 하나씩 볼까요? 네, 지금 마샬앰프고요. 아, 자, 퓨어 딜레이. 정말 강력한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자, 이걸로 그러면 탭템포 한번 확인할까요? 네. 네. 홀드를 딱 시키면요.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자. 하면은 네, 이거죠. 지금 이게 딜레이 타이밍이군요. 맞아요. 네. 느리게. 오케이. 빠르게? 재밌다. 빠르게 예.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홀드를 하면 그 탭템포 꺼지고 원래대로 네. 아니요 빠른, 아니요 빠른 거 우리가 마지막에 설정한 그 돌아가고 탭템포로 그 템포로 돌아가요. 또 누르면 꺼지고요. 네, 그러면 꺼지고 아 꺼지네요. 그냥 꺼져요. 예. 뒤에 여운 안 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웜 에코예요. 웜. 오, 되게 뜨뜻하네. 두껍네. 이거. 오, 진짜 두껍다. 자, 세 번째는요. 뭐야, 다크 에코. 얘 어둡나 보다. 먹먹해지는군요. 네. 먹먹해. 저거 아날로그 딜레이처럼. 그렇죠, 그렇죠. 확 먹먹해지네. 그리고 여기는 테이프 에코입니다. 이거. 딜레이 테이프 머신. 아, 뒤에 있네, 자그리. 잘 만들었어요. 있네. 그리고 튜브 에코. 지금 간 딜레이 톤을. 네. 이건 레벨을 믹스를 값을 조금 올려야 되고 피드백. 보이시네요, 네. 이게 믹스인지 아시네. 그거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X만 보이고요. K만 보이니까 이거. 아, 가슴 아프다. 피드백이겠다.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드 에코.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코러스 이펙팅이 좀 가미가 된 피드백이 너무 많죠. 잘했다 이거.
그렇죠. 아, 좀 작을 작. 그리고 노바 에코. 노바 에코. 이게 좀 일렁 일렁거리는 좀 피드백. 아, 저거구나. 뭐. 우주 에코. 아, 믹스를 하니까 원음 품질이 되네. 이거 아무것도 없고. 아. 아, 이것도 굉장히 고급 기능인데. 그니까. 10만 원짜리 들어있네요. 네. 10만 8천 원이거든요. 네. 다음이 DM이래요. 아, BBD 베이스드. 네. 아날로그 딜레이 톤이에요. 이게.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네, 이게 BBD 소자잖아요. 어, 네네네. 아날로그 딜레이. 어이, 좋다, 아, 이거 되게 좋네. 네, 이거 가운데로 해놓으라고 일부러 가운데도 가운데는 안 뒀나 봐. 네, 네. 이렇게 잘네. 그리고 얘가 MM이에요. 메모리맨 아날로그 딜레이 이펙트. 옛날에 메모리맨 있었잖아요. 네, 하모닉 사. 아, 이거 좋네, 이거 메모리맨. 그러니까 저 가운데다 좀 그러네. 배치할 거. 위쪽에. 신기한 거 아날로그 딜레이 메모리맨. 그렇죠. 너무 웃기네. 네. 그리고 리버스 에코. 네. 그러면 이게 테이프를 거꾸로 감는. 그렇죠. 리버스 피드백 효과. 오.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걸 다 설치해놨네요. 위쪽에 네, 위쪽 이렇게 한 10시부터 2시 방향까지 이렇게 가장 보기가 네, 편하거든요. 네. 자, 다음은요 렉 에코라고 해서 빈티지 디지털 딜레이 렉을 시뮬레이션한 다운 샘플링 딜레이 톤이래요. 아, 어,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이고요. 그리고 트레몰로 이펙팅. 오. 울컥. 아. 아, 좋다. 그다음에 플랜저 제트 에코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플랜저예요. 플랜저. 와,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쓸 만한 게 많은데? 베일턴 의문에 일승하겠는데. 어, 이거 되게 쓸만한 게 많잖아 이게. 그리고 로우파이 다운 샘플링 되네요. 네. 아. 이게 소리가 좀 안 좋죠 뒤에 딸려.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좀 저질이죠. 그렇죠, 로우파이니까. 네. 어, 이것도 좋은데. 근데 이거 너무 저질인데 고급이야. 이건 뭐지? 저질인데 고급이네. 네. 자, 워프 에코인데요. 이게 왜곡되고 좀 떨리는 그런 이펙팅감이 있어요. 타임 슬립. 워프. 오. 아. 저질인데 고급이네 이것도. 오. 오. 아, 되게 촌스러운데 세련되고. 아, 좀 이상한데? 되게 사실 되게 촌스러운 사운드잖아 이거. 우와, 이거를 펜더로 바꾸고 레드락을 한번 넣어보죠. 아, 되게 예쁘다. 아, 되게 예쁘다. 하고 피드백을 하다가 딱 오. 하다가 컷. 오, 컷. 와우. 로퍼 완전 좋다 이거. 야, 완전 네. 아, 워비 워프.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이에요. 슬랩백. 슬랩백? 에코톤. 클래식 슬랩백 에코 그 톤이래요, 잠깐. 아, 이거 짧은 쇼트 에코. 자, 이거를 끌게요, 레드락.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오. 너무 귀엽다. 자, 지금 16가지의 에코 딜레이 네, 사운드를 다 들어봤는데 다 좋아.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허튼 것들을 넣은 게 아니라 좀 솔직히 앞쪽에는 다 비슷하네. 네. 왜냐면 비슷한 그 취향들의 딜레이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종류랑 이게 와 되게 허접할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었어요. 허접할 것 같은데 고급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다. 촌스러운데 세련됐고. 이상하네. 네, 저질인데 네. 고급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로우파이로 막 우랑 하다가 네. 컷을 했잖아요. 네, 그럼 빡 끊어져요. 트레일 온 기능이 있어요. 아하. 지금은 오프가 된 상태고 트레일 온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그, 네, 지금 갈게요. 끄면 꺼져요 그냥. 네, 그냥, 그냥 빡 꺼지거든요. 네. 근데 트레이 온을 하면은요 얘를 뺐다가 네. 풋스위치를 홀드를 한 상태에서 전원 연결 그러면 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트레이 온 기능이 있다 그리고 뭐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잘 모르시더라도 얘를 전원부를 뺐다가 푸스위치 홀드한 다음에 껴보세요. 그러면은 온이 켜지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냅두세요. 다시 오프 기능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네. 그 막 우자자자자자 하다가 그러다가 팍 끊고 싶다. 그럴 때나 좀 써야 되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트레일 온 기능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짱인데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가격이 108,000원이에요. 네. 혹시 야, 좋다. 108,000원에 16개면은 뭐 하나에 5,000원 조금 더 되는데. 5,000원에 노바 딜레이 무슨 뭐 그 로우파 이런 걸 어떻게? 네. 워프 기능 워프 뭐 이런 어떻게 거. 와, 진짜 너무 좋죠. 뭐 트레몰로도 있고 뭐 플랜저 예. 딜레이가 도 있으니까 플랜저도 되게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Z라고 써요. 예, Z. 레드락.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와. 한 줄평 주시죠. 네. 와. 아, 이거 뭐야? 좋다. 108,000원. 코라 레코트 천하 통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몸집은 작은데 사운드는 너무 커. 네. 이렇게. 왕커요, 왕커. 왕커. 네. 왕커. 몸집은 작은데 사운드는 너무 커. 네. 복제가 돼. 장난 아니죠? 네. 몸체가 작은데 한 2,000마리 있어 막. 네. 네, 몇 대? 몇 대? 몇? 짜잔. 10.5. 10점. 오, 10점. 자, 대박. 진짜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보시나 봐요. 10.8 줄라 그랬어. 18,000원에서. 네. 오, 대박. 저희가 9.5 정도. 네. 네. 자, 벨톤.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네. 네. 얘 거의 뭐 위에 거의 상위 우리가 한 것 중에 상위에 좀 속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벨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뭐 환절기고 근데 네. 뭐 건강 조심해야 되고 아 진짜 이번 연도는 비 뭐 날씨 비들 태풍 날씨 더위. 장난 아니었고 네. 뭐 코로나는 이미 깔려 있고 코로나는 뭐 베일톤이야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은 아 정말 요즘 좋은 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네. 말이 더 와닿는 세대라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아무 일 없이 예. 부드럽게 네 무탈하게 쫙 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